할렐루야. 저는 수년 전에 사할린에 선교차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에 흩어진 한국 동포들 중에 제일 한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갔지만은 사할린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자기 본의 아니게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로 징용을 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무작정 끌려와서 온갖 고생과 온갖 그 수모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일본이 패망하고 이제 다시 일본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한국의 동포들이 우리도 고향으로 돌려달라, 우리도 고향에 가고 싶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여기 너희들이 기다리면 곧 다음에 배가 와서 싣고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그들이 밤낮으로 기다린 그 바닷가 언덕이 망향의 동산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곳에 가보았습니다. 거기서 밤낮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지쳐서 술을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투신 자살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 사람으로 속이고 배에 탄 사람이 중간에 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그냥 바다에 빠뜨려 죽였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참 일본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1910년부터 45년까지 36년 동안 일본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습니다. 한국인에게 가한 만행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사망률이 세계 두 번째였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의 수명이 44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그랬습니다. 다 모든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1937년 국민징용령을 발표해서 강제로 사할린과 그 밖의 지역에 480만 명이 넘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끌려가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1943년 여자 정신근로령을 공포해서 12살에서 40살까지 종군 위안부로 삼아서 5만 명에서 7만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모든 자유와 주권을 빼앗고 기독교 말살 정책으로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이렇게 찾아와서 그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이 찬송가를 다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르지 못할 뭐 십자가 군병들라든지 이런 거는 다 검은 먹글씨로 이렇게 X표를 했어요. 부르지 말라. 제가 어린 시절에 할머니로부터 그 찬송가를 보면서 들었어요. 그걸 제가 간직했으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참 좋았을 텐데 찬송도 부르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다 찬양대였는데 성가대로 다 고쳐버렸어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잡신이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면 안 된다. 유일한 신은 일본 천황이기 때문에 일본 천황만 찬양해야지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 안 된다. 그래서 전부 찬양대를 성가대로 다 고쳐버렸어. 그런데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교회 안에 무슨 호산나 성가대, 시온 성가대 그러는데 성가대가 아니고 찬양대예요. 성경에 성가라는 말이 없어요. 찬양만 있습니다.
해방이 된 지 72년을 맞이하는데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시편 146편 7절 말씀대로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신다 하시면서 여호와는 갇힌 자에게 자유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유는 있지만 문제는 진정한 자유가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마 오래전에 유명한 영화 바비용이라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은 다 보신 걸로 압니다.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1930년 앙리 샤리에르가, 그는 파리 시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근처에 살인사건이 생깁니다. 이분은 살인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지만은 검사가 자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살인자가 돼서 그 무서운 악마의 섬에 결국 갇히게 됩니다. 이분은 그냥 유일한 그 마음속에 나를 살인자로 만든 검사를 죽여야 되겠다는 이 보복 하나를 가지고 그 어려운 탈출할 수 없는 그러한 무서운 감옥에서 아홉 번이나 탈출해서 결국 아홉 번째 1944년에 그 악마의 섬을 탈출합니다. 같이 가자고 하는 친구에게 친구는 나는 갈 수 없다니까 이제 나는 자유를 얻었다 하면서 그 높은 그 섬 산 위에 같은 그 언덕에서 바다로 떨어지면서 나는 자유했다, 자유를 가졌다. 그리고 결국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때 같이 가려던 친구가 그 모습을 보면서 혼자 독백을 해요. 내가 아무리 탈출해도 내 마음속에 미움과 복수가 있는 한 너는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너는 자유가 없는 영원한 감옥 속에 있게 될 것이다. 영화가 여기서 끝납니다. 그 후에 이분은 남미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원수 갚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법니다. 그리고 프랑스 형법상 30년이 지나면 범죄 시효가 완료되기 때문에 1967년 그는 원수 갚기 위해서 검사를 죽이기 위해서 파리로 갑니다. 그 옛날 그 시절에 그 놀던 그 장소, 또 부모의 손목을 잡고 이끌려 걸어다니던 장소, 그리고 자신이 술을 먹다가 잡힌 그 집, 이것저것을 보면서 그는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복수를 포기하겠습니다. 다시는 나처럼 이런 비극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실로 이겼다. 나는 정말 지금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원수를 갚겠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검사를 죽여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 동안에는 그가 감옥에 있든지 간에 혹은 남미에서 자유를 누렸던 이 37년의 그 세월은 자신은 진정한 자유가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2주년을 맞이하는 이 광복절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자유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를 얻었느냐, 한번 우리가 깊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바라건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진정한 자유는 육체의 기회가 아닙니다. 13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육체는 우리 몸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라는 말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그런 말이에요.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면 그 전쟁에 이기는 것처럼 육체의 기회, 이 방탕, 이 쾌락,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알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았지만은 그에게 진정한 자유가 없었어요. 결국 굶주림과 고통 속에 있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거 상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육체의 쾌락으로 산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자유라는 헬라어는 값을 주고 속전을 주고 풀어줬다 그런 뜻이에요. 이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너 자유로 해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생명을 주시고 대신 산 것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대속의 죽음을 믿습니까? 구속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몸은 이거 가지고는 방황하는 방탕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 보면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감각이 없다는 말은 방향을 상실하고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느 길로 가야 되나 이것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사람은 부끄러움이나 후회하는 빛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감각이 없는 사람은 거짓말만 한다고 그랬어요. 감각이 없는 사람은 자신을 포기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입니다. 절제나 윤리나 배려 같은 거 관심이 없어요. 감각이 없는 사람은 더러운 욕심으로 행한다. 자기가 전부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한국 교회나 또 이 이민 교회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주셨고 정말 이 좋은 기회 살면서도 저 북한의 동포들 생각해 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 얻은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삶이 감각 없는 사람, 감각 없는 사람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전농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전농동에 그 모 대학 4학년 여학생이 도서관에서 밤늦게 공부하고 집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현찰 19만 원을 뺏깁니다. 그러면 강도는 그걸로 목적을 이뤘으니까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강도가 이 욕정이 생겨서 성폭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니까 큰일 났잖아요. 깜깜한 밤에 여자분이 지혜가 있어서 그래 하자 우리. 그런데 여기는 아니지 않냐, 여긴 지금 사람이 가끔 오고 다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겠니, 내가 좋은 데 안내할 테니까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 뭣도 모르는 또 강도는 따라가요. 그러면서 이 여대생은 자기 주머니에 슬쩍 해서 셀폰 가지고 친구에게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버튼을 눌러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지점까지 가서 경찰에 잡혀요. 잡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야. 너 왜 이런 짓 했냐니까 이번 교회에서 수양회 가는데 회비가 없어서
수양에 그 해비 보들라고 강도질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그 단편이지만은요, 오늘의 이 한국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향을 잃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이나 양심이나 이성의 지배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으로, 죄 아래 태어난 본능의 지배,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냐. 본능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욕심이라는 단어의 욕심. 제가 수년 전에 이 탄자니아하고 케냐에 가서 사파리를 구경했습니다. 그 동물들의 세계인데요, 거기 갈 때는 오픈카를 탑니다. 그리고 그 주의사항이 있는데 절대 모자가 떨어진다든지 혹은 무슨 손수건, 마후라가 밖으로 나가면 절대 주워서는 안 돼요. 자동차 밖으로 나가면 그건 위험해요. 언제 사자가 덤빌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지역을 여행하고 나올 때에 비가 오는 바람에 그 길이 그냥 찰떡이 됐어요. 그리고 자동차가 바퀴가 빠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내려서 전부 다 밀었어요. 밀었더니 선교사가 운전하면서 그 바퀴가 나오니까 그대로 쌩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멈추면 또 박히니까. 그래서 멈추지 않고 쉥 해서 올라갔어요. 이야, 이제 이 사파리를 한 20분 내지 25분 걸어야 돼요. 아우, 난 지금 생각해도 막 오싹한데 아무도 안 놀래네. 하여튼 뭐 여러분의 일이 아니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뛰면 같이 간 권사님들이 겁을 낼까 봐 아주 일부러 침착하게 하면서 총총걸음으로 막 걸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내가 좀 안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 사자는 식사가 끝나면 건드리지 않는다. 이것이 딱 생각이 나요. 근데 아침 식사가 끝난 시간이거든요. 사자는 잘 먹었을 테니까 우리가 필요 없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안심을 얻었어요. 사자는요, 자기 식사를 위해서 사냥하지 쌓아두려고 사냥 안 해요. 만약에 사자가 우리처럼 말이에요, 그냥 쌓아두기 위해서 사냥한다면 남아날 짐승이 없어요. 남아날 짐승이 없어요. 그저 자기가 먹고 배부르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는 평생 살아도 굶질 않아요. 왜? 계속해서 증가되니까 먹을 양식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도 동물이죠. 사람만 욕심이 있어. 다 쓰지 못하고 가는데도 그냥 쌓아도. 그래서 결국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본능대로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라고 말해요. 일본이 식민지하에서 가는 곳마다 저들이 무슨 정책을 택했는 거니, 우민정책,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술을 막 공급해주고 유각이라는 걸 만들어서 젊은이들 하여금 완전히 술과 놀러 노는 것으로 다 정신 빼앗았어요. 저 러시아와 그리고 공산주의가 동유럽을 가보니까 지배하기 위해서 물을 술처럼 배급했어요. 물을, 물 마시는 것보다 술이 더 많아. 그리고 중앙 이 공급으로 돈 물을 무진장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돈물에 목욕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 있으면 서커스 보라 그러지, 그 다음에 뭐 음악 듣지 발레 듣지, 여기 다 정신 뺏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계속 정치를 해나간 것을 제가 보았어요. 오늘 한국의 술 문화가 한국 사람의 70%가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10명이면 7명이 술을 마셔요. 이야, 그 여자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이야, 너무너무 놀랐어. 뭐 찬양대들이 끝나고 맥주 마시고, 이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잠언 23장 29절에서 31절 보니까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 분쟁, 원망이 네게 있느냐? 술만 찾아다니는 사람에게 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어떤 젊은이 그래요. 목사님,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잠언 23장 31절 보면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보지도 말라. 여러분, 술을 즐겨 먹는 자하고는 사귀지도 말라. 사귀지도 말라. 잠언 23장 20절이에요. 아멘은 아무도 없군요. 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귀지도 말라.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술 즐겨하는 사람하고는 사귈 것이 없어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애쓰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자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자유, 우리가 해방을 우리 힘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야죠. 정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어진 육체를 합당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자유는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빌립보서 2장 6절에 7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고뇌의 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시간,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누구부터 씻겼느냐? 베드로부터 씻긴 게 아니에요. 누구를 씻겨오다가 베드로에게 씻겼어요. 난 처음에 주일학교 선생이 가르쳐준 대로 베드로부터 먼저 시킨 줄 알았어요. 그러면 누구부터 먼저 시켰냐? 이게 참 궁금한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해석하는 사람이었는데 초대 알렉산더의 크리스토툼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해석한 그 해석을 보니까 가룟 유다부터 먼저 시켰다고 그랬어요. 나는 거기서 아, 정말 놀라운 해석이다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주님은 자기를 팔려는 그 가룟 유다부터 발을 씻겨줬어요. 랍비들 이야기에 의하면요, 제자가 선생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야 돼, 제자는. 그런데 발은 씻겨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발은 노예가 씻겨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도 잘 알아요. 제자도 선생은 다 해도 선생에게 발은 씻길 수 없는 거 알지만 주와 선생이 돼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요 주님이 행하신 대로 한다면 이 뉴욕 장로교회는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는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얻은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진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이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너희 것이 아니니까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88년 서울올림픽 때 세계인의 이목을 끈 여자 육상선수 그리피스 조이너, 이분은 100m와 200m에 지금도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MBC 방송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달리는 그 시간에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아주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달리는 사람이, 그 100m 달리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리피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그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 달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다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 치고 낮아진 사람 있어요? 불행한 사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교 신자가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만 알고 나의 구세주로만 믿으면 안 돼요. 이제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이 보여주신, 주님이 행하신 그 아름다운 종의 모습으로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린 다 낮아지고, 뉴욕 장로교회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는 다 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이 교회는 주님만이 주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주가 되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정한 자유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로마서 13장 8절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왜 싸웁니까?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일곱 번 하면 되겠습니까? 칠진법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열 번 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끝까지 용서해 주라. 한번 따라 합시다. 끝까지 용서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지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영어에는요, 자유라는 단어가 두 가지. 하나는 리버티, 어느 형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컨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상태에서 벗어나는, 쉽게 말하면 탈북자들에게는 리버티라고 해야 돼. 공산지하에서 벗어났으니까. 또 하나 단어는 프리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프리덤이라는 말은 정신적 자유, 영적인 자유, 양심의 자유예요. 우리는 일본의 압제로부터 리버티, 해방이 됐어요. 72년을 맞이해 해방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일본에 대한 프리덤, 이 자유는 없어요. 우리는요, 괜히 일본이 잘 되는 거 보면 잠이 안 와. 그리고 무슨 경기를 해도 일본하고 지면 이거 밤잠 못 자요. 다른 나라하고 지는 건 괜찮아요. 제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초청을 받고 예배를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대통령이, 장로님께서, 목사님, 한일 야구대회가 있는데 일본이 한 수가 높대. 그러면서 일본을 우리가 이겨줘야 되는데, 한국이 이겨야 되는데 고민이라고 그래요, 날 보고. 그래서, 아니 장로님, 국정도 그렇게 힘든데 아 야구 경기하는 것까지 신경 씁니까?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이번에 한국이 일본한테 지면 모든 비판의 비난의 화살이 나한테 온대요. 아, 그래서 난 그때 알았어요. 야, 목회보다 대통령이 더 어렵구나. 목회도 어려운 줄 알았는데 대통령은요 그냥 경기하는 것마저도 일본한테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는요 이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아직도 있어. 일본에 대한 프리덤이 없어요. 자유는 리버티는 얻었지만 프리덤이 없어요. 우스갯소리로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배를 타고 여행하다가 이 풍랑이 있어서 이 심한 파도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 죽게 돼서 결국은 이 배를 움직이는 선장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지금 이러다가는 이 무게 때문에 다 죽게 되니까 세 사람만 자원해서 바다에 희생하면 우리 살겠습니다. 이때 영국 청년이 나서서 신사의 나라 영국이여 영원하라 그러면서 바다에 신사답게 먼저 빠져서 죽었어요. 그 후에 미국 청년이 나서서 God bless America 하면서 미국이 축복, 하나님 미국을 축복해달라 하면서 또 두 번째 투신 자살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국 청년이 일어나서 각오를 다해서 힘차게 외쳐, 한국이여 영원하라, 대한민국 만세, 독도는 우리 땅, 크게 외치고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바다에 집어넣었어요. 이거는 우스개 얘기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일본에 대한 감정이 있어요.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우리의 선진들은 3.1운동과 리버티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오늘 우리들은, 72주년을 맞이한 우리들은 우리 민족에게 프리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사랑의 대상자가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는 세상이었어요. 그 우리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뭉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뉴욕 장로교회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뭐예요? 우리는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이 회복이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하나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사랑으로 하나 돼야 돼. 모든 허물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뉴장은 새롭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하여 남북전쟁을 하는데 전쟁은 길어지고 계속 희생자는 많아지고 결국 북군의 강료들이 모여서 에이브라함 링컨 모르게 모였어요. 자, 이거 안 되겠다. 여기서 이제는 화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링컨을 찾아갑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휴전하자. 만약에 전쟁을 계속하면
우리 강료들은 다 사표낸다. 링컨이 하루만 기회를 달라고, 하루만. 그러면서 그가 기도를 해.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는 전쟁이 바른 겁니까?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고 다시 강료들을 모아서 뭐라고 그런 거 아니? 노예와 자유는 함께 있을 수가 없다. 유명한 말이에요. 자유와 노예가 공존할 수는 없다. 계속 전쟁한다 해서 결국 노예에게 해방을 시켰어요. 지금까지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에이브라함 링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어요. 애굽은 떠나왔어요. 리버티 얻었어요. 그러나 광야 생활에서 프리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고달퍼 살다가 다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72년 동안 오면서 한국은 이렇게 성장했어요.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족들은 얼마나 어려움을 지금도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또 남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이 미국 땅에 와서 여기 살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속에 세상의 욕심이라든지 세상의 돈이라든지 세상의 감정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것이 나를 지배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노예와 자유가 함께 있을 수 없던 것처럼 진정한 자유, 참다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주장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복되고 행복한 여러분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우리가 두고 온 조국, 살려온 미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